안녕 여러분, 현우와 진이야. 저번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바이브레이션의 장점과 방식들에 대해 알려줄게. 바이브레이션의 장점은 음을 안정되게 들리게 해주고 음을 유지하기 수월하게 해줘. 또 음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주고 음과 음을 부드럽게 연결하기 좋게 해주지. 바이브레이션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대 바이브레이션, 턱 바이브레이션, 흉식 바이브레이션이 있어. 성대 바이브레이션은 이름 그대로 성대를 이용해서 하는 바이브레이션이고 하는 방법은 성대를 내리기와 올리기를 반복해서 하면 돼. 바이브레이션 방법 중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지. 성대 바이브레이션의 장점은 노래를 들을 때 부드럽게 들려서 느낌이 좋아. 단점으로는 고음일 경우 성대 긴장으로 인해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. 턱 바이브레이션은 성대 바이브레이션이 안 되거나 고음에서 쓰는 바이브레이션이야. 장점은 고음에서 안정된 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바이브레이션의 폭을 조절하기 어렵다는 점이야. 그리고 마지막 흉식 바이브레이션. 흉식 바이브레이션은 배를 움직여 소리를 떠는 것을 말해. 장점은 고음에서 파워풀한 소리를 유지할 수 있어. 그리고 턱 바이브레이션을 할 때 소리가 납작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락 노래를 할 때 많이 쓰이는 바이브레이션이야. 그리고 단점은 저음에서 약간 느끼하게 들릴 수도 있어. 오늘은 바이브레이션의 장점과 방식들에 대해 알아보았어. 다음 주에는 바이브레이션의 연습 방법에 대해 알려줄 거야. 그럼 다음 주에 또 봐. 안녕.